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입니다. 2차 접종도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편이지만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또 추석 연휴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더위추진단 코로나19에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슈에 대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이죠. 더 이슈인단 코로나19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이재갑 교수, 박지훈 변호사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특별한 초대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 교수님,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접종률을 보면요, 백신 접종률을 보면 일본, 미국을 이미 추월을 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접종 속도로만 보면 우리나라 가장 빠른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확하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백신 접종률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차 접종이 얼마만큼 됐는지도 있고 접종 완료가 얼마까지 진행됐는지도 있는데요. 1차 접종률만 볼 경우에는 접종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다른 주요 선진국들을 거의 따라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접종 자체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2차 접종 완료율을 본 라면 아직까지 조금 모자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백신 공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백신 공급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면 접종 속도는 매우 빠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을 드렸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접종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하나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접종 완료율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백신들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감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인구 구조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직까지는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접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전체적인 접종률이 약 5에서 10% 정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네, 이 얘기가 얼마 전만 해도요. 백신 접종 초기에는 정치권, 일부 언론들은 백신 후진국이다.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이 늦어졌다. 다른 나라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다. 이러면서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백신 접종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 백신 성적표 높은 점수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교수님?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백신 접종 자체가 뭐 빨리 접종을 시작했던 미국, 영국에 비해서 한 2개월 정도 늦게 시작되기는 했지만 근데 접종을 시작한 날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접종률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게 되면 전 세계의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에 해당돼.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빨리 200일 안에 이제 전 국민의 1차 접종을 70% 마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미 접종을 마쳤던 연령들, 특히 80대 이상 같은 경우는 80% 이상, 그다음에 60대부터 이제 70대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1차 접종 마쳤고 2차 접종도 60대 이상이 85% 넘게 접종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20에서 40대가 다른 국가들이 20에서 40대에서 접종, 뭐 1차 접종 또는 접종을 완료한 퍼센트가 50% 넘는 국가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예약자들만 제때 접종을 하게 되면 1차 접종을 맞는 사람이 거의 84% 정도가 맞을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백신 수급이나 이런 문제들을 빼놓고는 백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해주셨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접종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기록할 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노력 또한 그런 국민들의 노력이 접종하고 싶어하는 그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열심히 접종을 맞게 열심히 했던 부분들 또한 방역당국에서 백신 수급이라든지 백신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성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신 접종률은 높아지니까 좋은데 박지훈 변호사 최근에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주말과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이 확진자가 2천 명대가 됐거든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중에 수도권의 확산 속도가 지금 가파른데 서울 같은 경우는 800명대가 됐습니다. 아마 최대가 지금 된 것 같고요. 이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좀 궁금해요. 접종을 많이 좀 하면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2천 명까지 늘어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8월 달에 예상 결과를 보면 9월 중순까지는 소폭 상승하다가 9월 중순 이후에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상 결과들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유지가 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그대로 간다라는 조건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9월 달 들어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일부 방역 조치들이 완화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나 코로나의 공존 아니면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매우 반응성이 좋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신호만으로도 방역 완화의 효과가 사실상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까지는 지금 정도의 유행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정도가 되면 소폭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1,000명대 미만이나 500명대까지 내려가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교수님 이게 아예 그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또는 1차 접종만 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추석 명절에도 이동을 안 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7월 말 8월 초에 휴가 기간 때 수도권이 먼저 올라갔다가 수도권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비수도권 떠나면서 비수도권이 악화됐었던 거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수도권에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돌아와서 이제 수도권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시 전국으로 다시 흩어지는 상황들이 추석 때 예, 벌어지는 상황이고 또 델타 변이의 가장 큰 문제가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 속속들이 예방접종 안 하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감염을 일으키고 일부 돌파 감염 사례도 발생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다시 추석 연휴를 통해서 만약에 비수도권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추석 이후의 상황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더라도 유행 상황 자체가 이제 우리 정재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악화되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 수 있어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또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뭐 위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만 마친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때는 되도록 그냥 고향이나 이런 방문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재확산의 고리가 될 수 있고 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수도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박 변호사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다 열심히 맞으시는데 아직도 백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맞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백신의 오접종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슈 체크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백신 오접종 사례가 무려 1,8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400건이 늘어났는데요. 특히 유효기간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백신 오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데요.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백신 오접종 사례가 나오면서 오접종했을 때 과연 안전할지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백신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시되고 있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접종의 사례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정도의 위반이라면 안전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안전성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가 백신이 효과성이 유지가 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오접종이 생기게 되고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 유효한 경과 시간에 따라서 백신의 효과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접종을 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효기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안전성이 아니라 효과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오접종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오접종 사례라는 것이 접종 물량이 매우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의 실수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막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한번 생겼을 때 그 사례를 검토해서 다시는 유사한 종류의 오접종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접종하는 거에 있어서 소분 상자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써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산 시스템 상에서도 팝업창이 떠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접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간들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오접종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하혈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백신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봐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백신과 뭐 하혈이라든지 뭐 생리불순과 관련된 있는 연관성 부분들은 밝혀진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명확지는 않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1년에 한두 번 또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여러 가지 뭐 상황들 때문에 뭐 약간씩 이제 임시 그 멘스 주기, 그러니까 월경 주기 약간 좀 바뀐다든지 좀 이상 출혈이 보이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백신 접종하고 우연히 이제 마주쳤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에 하나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겪는다 하더라도 백신과의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체계는 인과성이 명확하다 그러면 정부에서 전액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뭐 만약에 사망까지 하게 되면 뭐 장례비부터 시작해서 일단 손실보상까지 다 지금 하게 돼 있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나 더 추가된 거는 경증이든 뭐 중증증이든 간에 이상 반응 중에 치료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상 반응, 특히 뭐 혈전증이라든지 호흡곤란과 관련돼 있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시작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백신을 안전하게 믿고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세밀하게 갖춰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유럽 국가 중에 가장 먼저 덴마크가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를 했습니다. 마스크까지 포함해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를 했는데 이렇게 예전에 2차 대유행 때는요. 하루에 4,500명까지도 확진자가 생겼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스 코로나를 시작하고 방역 체계를 다 풀 수 있었는지 현재 계신 오르후스대 미카엘 뱅 피터슨 교수님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터슨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My name is Michael Bang Peterson and I'm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Aarhus University in Denmark. I have been leading the largest sort of behavioral project on COVID and I've also been advising the Danish government on how to communicate during the pandemic. 덴마크에서는 지난 10일 마스크를 포함한 모든 방역 조치를 다 해제를 하고 일상 회복을 선언하셨는데 실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It has been a very gradual reopening starting in February 2021 and then slowly restriction by restriction have been lifted until now where everything has been lifted. In terms of what they are allowed to do and not allowed to do, then they have recovered their life. But 1.5 years of epidemic does create a certain psychological response, which means that people are still a bit concerned about COVID. People have gotten new habits doing the lockdowns, which means that we are not sort of completely back to normal behavior. People are still a bit trying to avoid gatherings and so forth. 덴마크의 방역 해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key basis for the lifting of the restrictions is the fact that almost all elderly in Denmark have been vaccinated. So the vaccination coverage among those above 50 is 95%. And on top of that, there is in general very large vaccine coverage in the population as a whole. So among those who have been invited
86% have been vaccinated. And we have been seeing in our data throughout the pandemic that there has been a high willingness to get vaccinated. According to our research, that is primarily driven by trust in the health authorities, which has been very, very high in Denmark and very stable throughout the pandemic. And I think the Danish authorities in general have been communicating clearly and transparently, also both about the sort of good things and the bad things. And I think that has been a key element in upholding trust. 한국도 with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덴마크에 계신 전문가로서 조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One piece of advice is that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re is leadership in a crisis, both when you sort of enter the crisis, but also when you move out of the crisis. So very clear communication from the authorities and from the political leaders to say that now we think it's safe to lift restrictions and live with COVID, because the alternative is that you sort of create a lot of conflict and discussions between citizens about, well, is it appropriate to begin to live a more normal life or not? So clear leadership is important. But what is also very important is clear communication about the uncertainties, about the dilemmas, and about also the sort of negative features of lifting restriction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ccording to our research in upholding trust, is that you are willing to transparently communicate about all things, both good and the bad. And I think that's a key insight from the pandemic that we can take on with us, that it's very important that authorities communicate in a transparent manner. 미카엘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Well, thank you. It was my pleasure. 우리나라도 추석 이후에 2차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정부가 1차와 2차의 접종 간격을 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가 접종 간격이 3주고요. 모더나가 4주였었는데 이번에 예약을 받으면서 물량 확보에 불투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려둔 상태였죠. 네, 하지만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면서 이런 접종 간격을 원래대로 돌리려는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6주에서 4주로 좁히려는 노력은 백신 수급 상황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백신 접종을 진행을 할 때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접종률을 어느 정도 높이는 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접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 물량도 나오고 잔여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백신들을 2차 접종에 활용을 해서 2차 접종을 조금 더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잔여 백신을 썼던 시스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접종 간격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간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신 관련해서 인센티브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안이 좀 마련되고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현재 검토 중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선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상이 없더라도 국가가 국비로 검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을 때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을 받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의 역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하면서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접종에 대한 강력한 동기로 작용을 한다라면 지금보다 접종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 약이 개발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이 되면 정부가 이걸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1인당 지금 가격이 9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마 미국에서 긴급 승인을 받으려고 예상하는 약이 이제 머크의 몰루피라비어라는 약인데 이게 지금 한 사람의 1회 치료 비용이 한 95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비용이 비싸더라도 우리의 의료 체계를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또는 경증이나 이제 중등증 환자 또는 고위험군 환자에서 중증으로 이완
전염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치료제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뭐 비용이 비싸더라도 일단은 이제 뭐 필요한 약이 될 거는 같거든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 3상 연구의 한 중간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긴급 승인이 올해 말 정도, 빠르면 뭐 10월이나 11월, 늦어도 한 12월에는 긴급 승인이 될 거고, 긴급 승인이 되는 시점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도 이제 뭐 조건부 승인이든 뭐 승인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구 치료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다른 국가보다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코로나 확진자들은 다 지금 병원에 나 아니면 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해가지고 그렇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먹는 치료제를 집에서 먹으면서 지내시면 뭐 가족한테 전파도 덜 되고 예. 또 본인도 중증으로 위안되지 않는다라니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활치료센터에 한 명이 입원하면 보통 그 뭐 숙소 비용이라든지 그런 관리 비용까지 합하면 거의 300만 원 넘는 비용이 지금 들고 있는 것으로 추산을 되고 있는데 예. 치료제 100만 원 정도 되지만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면 그 비용을 또 절약할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용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만 가격이 비싸고 우리가 추경해서 지금 약 구입비를 해놓은 게 많이 했다고 해서 한 4, 500억 정도 해놨는데 약값이 비싸다 보니까 구입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년도 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특히 효과가 있을 만한 약제들을 좀 잘 선별을 해서 조금 구매를 하고 또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시킨다든지 또는 본인이 알아서 사게 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돈 많은 사람만 쓸 수 있는 그런 약제가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 무료로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방식을 해야 이런 불평등성이나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인당 95만 원 예컨대 이렇게 나오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서 병원에 지내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점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문제는 올해 추석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막혀 있다 보니까 고향 방문을 못하게 하다 보니 좀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표된 추석 특별 방역 대책 이걸로 가능할지 첫째 여쭙고 싶고 두 분에게 두 번째는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개인으로서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없는지 이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정 교수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추석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가족 간의 모임이 일상생활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방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 간의 모임을 가지는 것 자체는 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씻기 같은 것들은 많은 분들이 잘 지키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호흡기 증상이나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접촉을 자제하시고 집에 머무르시면서 진단검사를 받으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가족 간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쉬시거나 아니면 진단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이 교수님께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나마 이제 예방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갔고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예방접종률이 올라가서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되는 상황 자체가 그나마 이제 허락이라도 된 것 자체는 다행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가족들끼리는 조촐하게 모이고 또 모임 시간도 짧게 가지시고 인사하고 뭐 간단하게 식사하신 정도만 하고 또 이제 각자의 자리를 또 돌아가시는 그런 방법들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 하신 분들이 꽤 아직 많습니다. 거의 한 100만 명 넘게 60세 이상의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꽤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면 아주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접종의 어르신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족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가능하면 1차 접종만 하셨거나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이동을 자제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또 여러분의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